책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상대방을 느끼는 거다라는 그렇지. 네. 그 내용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자 둘이 이렇게 하니까 더 기분도 좋고 보는 거부감도 없고. 아, 그렇죠. 보는 분이 네, 그두 거부감도 분 없고. 의사와 상관없이. 네. 알겠습니다. 아, 그두 분도 즐거우니까 그런 걸 찍었겠죠. 아, 근데 뭐 좌표라기보다는 여러분 검색 많이 해가지고 라디오스타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아, 그렇죠. 얘도 좀 보게요. 봐도 쓸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근데 키스를 좋아할 키스 같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뭔가 성적 그런 윤리적 이런 거에 대해서 지탄받지 않을 일이잖아요. 뭐 결혼해야 키스하지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아, 그렇죠. 성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키스는 범죄에 잘안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막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백마 타신 분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쉽게 뭔가 이제 잘 즐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성적인 부분은 여자들이 조금 약간 터부할 수 있는데, 오히려 키스를 너무 좋아해. 근데, 하지만 나무늘보 자세는 안 돼. 이런 거.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응?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성을 매매하는 전문 직종에 계신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좀 여성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긴 했지만은 그런 어떤 아침 햇살을 좀 다양한 남자들과 보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여성분들의 경우도 키스는 노. 이런 어떤 그 아, 그거 헤르페스 올까 봐 그런 건가? 주관이 주관이 딱 있는. 그러니까 몸은 허락했지만 마음은 허락하지 않아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게 키스다.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헤르페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헤르페스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 뭐예요? 분들은. 헤르페스가 뭐냐면 앞에 입안에 상처 있을 때 피곤하고 그러면 네. 여기 수포 같은 거 아, 생겨요. 빵꾸 뚫리는 거요? 예, 네. 거기 균. 저기 뭐야 지옥 불구덩이에서 그 끓여온 약 바르잖아요. 거기다가 알보치. 알보치. 네. 그게 이제 악마가 보내준 약이라고. 그거 여기다 입에다 바르는 거. 그거 할 때. 그게 성병이었어요? 아, 왜? 아, 아니 헤르페스는 원래 그냥 몸에 기생하는 그 뭔가 그 균이에요, 균. 균이에요, 균. 바이러스. 근데 그게 옮아요. 입에 상처가 있을 때.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꼭 특히나 뭐 경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방한테 집중을 하면은 사실은 스킨십이나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잘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근데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네. 여기선 내가 여기까지 3m 더 전진을 무슨 미식축구도 아니고 그래서 3m 전진을 아니면 오늘은 내가 반드시 터치다운을 해야 돼막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은 행위 자체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든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오히려 산으로 갈수 있는데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파트너가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를 느끼시면은 스킨십 같은 데는 사실은 고민이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에요. 네. 상대방인데 상대방 제가 상대방인데 나도 집중을 했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아 이렇게 계속 있어. 안 움직여.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가 얘기해야지. 좋아? 그래서 넌 좋냐? 명치 때리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분명 있을 거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런 거는 대화를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은 이런 데 고민을 올릴게요. 고민을 올린다고 해결 안 돼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런 스킨십 한다는 자체가 그 정도로 우리가 친밀해졌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실은 더 기분 좋고 더 애정을 표현하고 느끼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런 분에서 너는 왜 좀비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면 상처받으면. 아까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게 이야기를 해야죠. 이게 더 나쁜 거죠, 사실은. 남친이 키스를 못해서 정 떨어질 것 같아요. 아. 네. 술 먹고 디비디방은 네가 더정 떨어져요. 그런 거죠. 그래서 키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DVD방에서 할 일을 못하고 나오진 않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보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게. 추리가 딱 되는 게. 술을 먹고 공포 영화를 보러 DVD방에 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심리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술을 먹었고 둘이 뭔가 친밀해지고 싶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친밀해지는 그러니까 표현을 할 용기는 없는 커플이에요, 얘네. 껀덕지를 만드는 거야. 그니까. 근데 자꾸 라면을 자꾸 먹으라 하는 거야. 너무 어설프잖아. 공포 영화 보러 DVD방 이게 카푸치노가 좋은지 아메리카노가 좋은지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니까. 우리 집에 커피 내리는 기회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안타까워. 보고 싶지도 않은데. 어, 나 고양이 키운다고 얘기하는 전자커피 거고. 마시지도 않을 거면서 식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니까요. 집에다 강아지 키우는 거야.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집중해라. 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남친이랑 클라라 때문에 싸웠어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흔녀예요. 남친이랑 클라라 때문에 싸웠습니다. 아니 정이 뚝뚝 떨어졌어. 요새는 그냥 바닥만 쳐다보면 정이 굴러다닐 것 같아. 다 떨어진대. 최대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써볼게요. 객관적이겠죠. 오늘 출근하고 일하면서 네이티 뉴스를 봤습니다. 출근하고 일하지만 네이티 뉴스를 볼 수는 있어요. 네이티 뉴스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신 거죠. 클라라 공중파에서 파격 노출 속바지가 그대로 뭐 이런 기사가 있길래 읽었습니다. 평소 남친은 클라라 몸매가 이쁘다면서 좋아했고 저한테 운동하라고 클라라 보라고 입이 마르고 다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 살면서 살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고 158에 40세는 그냥 평범합니다. 좀 짜증나긴 했지만 좋게 생각했어요. 아무튼 남친이 환장하는 클라라 기사길래 관심있게 봤는데 배플들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뭐 너무 벗고다 된다 이런식. 아무튼 그런가 보네 하는데 남친에게 네이톤 대화가 왔어요. 어제 라디오스타에 클라라 나왔다고 말을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클라라 별로더라 하니까 여자들만 그런다는 겁니다. 저보고 열폭쟁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클라라 방송은 안 봤지만 맨날 벗어 지킨데 이번에도 뭐 노출했다는 거 보니 곱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남친이 막 화를 내면서 댓글들을 저한테 복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코멘트를 다는데 이 약풀들 다 여자들이 쓴 거야. 네이트 오크윤도 열폭할 거 없어 짓짓. 김치는 종특 3mm 한 번씩 개패듯이 쳐마야 정신을 차리지. 아니 네? 진짜 청... 뭐야 이게 청산 뉴스인데요? 아 내가 친구한테 이런 랩인데? 말 하는 게 정색인가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런데 또 바로 오크년들이 이정석 보고 하악하는 건 괜찮고 남자들이 클라라 좋아하는 건 열받냐? 김치 오크년들의 이중성이 역겹다. 아~ 기분이 너무 나빠서 엄청 화냈습니다. 너 같은 놈들이 전 애들 좋다고 여친이랑 비교나 하고 한심하다. 이러면 클라라가 너랑 만나주냐? 그랬더니 또 꼬리 내리면서 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계속 클라라 이야기. 아니 제가 댓글을 단 것도 아니고 클라라한테 관심 넣는데 무슨 열폭을 했다면서 저런 놈들을 복붙하는 건지 무슨 클라라 변호인입니까? 기가 차네요. 참고로 저 몸매 좋은 여자 좋아합니다. 현아 좋아합니다. 서우도 좋아하고요. 근데 클라라 별로입니다. 남친은 더 별로 완전 별로입니다. 암튼 그래서 꼴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이분에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출근하고 일했으면 일하세요. 네이티 뉴스 보고 남친이랑 수다 떨지 말고. 일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한다며 네이트를 막아버려야 돼? 네이트 가면은 완전 대박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대한민국 근로자의 70%는 다 네이트에 상주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셔요. 네이트가 저희한테 협찬을 해주시면 네 참 좋겠죠. 아 그럼요. 네. 그때부터 바로 빨아들여야죠. 아이 그럼요. 아 협찬 좀 해주세요. 준비가 됐습니다. 진짜 청산유세 네이트 오크년설 열폭하는 거 보소. 김치년 종특 3일에 한 번씩 개패듯이 쳐마야 정신을 차리지. 아, 그래. 오크년들이 이종석 보고 하악하는 거는 괜찮고 남자들이 클라라 좋아하는 건 열받냐 김치 오크년들이 이중성 역겹다. 아 이거 나 아까 이거 막 하면서 빵 터져가지고 한 30분 웃었잖아요. 이 말투 저희가 방송할 때 그 낙갱공화국 하면 채팅창에서 가끔 보는 말투인데 그 남자친구분이 저희 방송도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실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남자가 있다면 걔가 제정신이 아닌 거고요. 얼마든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아 근데 여자 연예인을 좋아할 수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 여자의 상을 기대하는 것도 애초에 기대를 안 하죠. 아니 기대를 안 하니까는 짓다는 던지는 건데 그게 상대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후반 흔녀의 그러니까 처음에 읽고 클라라 때문에 싸웠어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흔녀예요. 그래서 흔녀니까 클라라한테 태클 거지 마세요 이렇게 답변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만약에 뭐 남친이 클라라 몸매가 이쁘다 클라라 좀 봐라 그래서 여자친구가 클라라 급은 아니어도 클라라 반만 돼도 당신이랑 안 사귀겠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 클라라처럼 되라 그래? 너랑 안 사귀려고? 사귀지 말라고? 너랑 만나주려고 일부러 클라라로 안 태어난 거야. 그래. 아, 맞네. 그걸 알아야지. 아 남자가 이걸 봤었어야 됐는데.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낙갱공화국에 오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아, 맞아. 이 말투를 하시는 게 맞네.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 연예인이나 어떤 그런 이상형이나 비교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런 거는 어떤 그 일종의 매너죠. 내가 어떤 바라는 그리고 이런 게 멋있다는 있지만은 어찌됐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네가 내 남자친구야. 네가 내 여자친구야. 이거는 전제로 깔아놓고 표현도 안 하면서 비 벗은 거 봤냐? 클라라가 몸매 이쁘더라. 이런 이야기하면 상대 입장에서 당연히 속 터지죠. 이성 연예인들은 좋아할 수가 있어요. 좋아하라고 만들어놓은 대상들이니까. 근데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있을 때는 조금은 티 안 나게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매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거를 막 좋아해라고 물어봤는데 비 좋아해라고 물어봤는데 나 클라라 완전 싫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고. 뭐 또 이런 남자도 있었어요? 막 연예인 누구랑 비교하고 막 이런 거. 아니요. 그런 남자애들은 애초에 저랑 안 사귀죠. 그러면 그러네. 연예인 그렇지. 클라라에 관심 있는 애들이 안 만났겠지. 그렇지. 연예인 누구 좋아해요? 남자 연예인. 저번에 말했는데. 그럼 약간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섹시함. 이 남자 섹시하다. 클럽에서 만나면 원빈? 나는 그날 무조건 얘랑 DVD방 갈 거다. 원빈? 아 근데 클럽에 가봤는데 없어. 당연하지. 원빈은 클럽에 네가 있는데 그 클럽에 가겠어? 원빈은 너 있는 클럽에 안 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얘는 이 사람. 아 진짜. 그러니까 이상형을 한번 말해보고 거기서 조금씩 깎아 내려가 봅시다. 아니, 어느 선까지? 아니 연예인들이 가는 클럽에 가긴 해요. 다만 걔네들이 노는 데는 VIP 층이고. 그러니까. 난 지하 1층이고 얘는 꼬리카냐. 3층. 넌 꼬리카냐? 왜요? 신발도 올려줘요? 해! 가보죠. 하여튼 원빈? 그래서 네. 원빈이에요? 섹시하다.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럼. 원빈의 어떤 모습? 예를 들어서 뭐 작품 속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때 아저씨에서 그 머리 깎으면서 배 복근이. 그러면 원빈인데 뚱뚱해요. 괜찮아요? 사귈 수 있어요? 원빈인데. 그럼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원빈이라는 것까지 나왔으니까 원빈의 이런 부분이 섹시하다. 예를 들어 뭐 몸이면 몸. 몸. 복근. 몸. 아 그러면 지금 치명적이네. 원빈이 아니어도 되네. 상관없어요. 근데 저 솔직히 근데 몸이 좋은. 몸 좋은 사람은 제가 실제로 안 봐서 몸이 좋은 사람 좋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한번 봤어요. 어디서? 수영장에서. 그리고 그럼 그분도 몸을 봤겠네요. 사과부터 하고. 죄송합니다. 네. 얘기 계속하세요. 네. 네. 얘기 계속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아, 몸 좋은 남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아, 이래서 여자들도 몸 이런 몸매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혹하는 게 있긴 있구나. 처음으로 만져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정종철. 정종철 몸이 정말 좋죠. 살펴보면 좋죠. 헬스보이. 몸이 정말 좋아요. 정종철 몸 진짜 좋아요. 그 사람 저기 뭐야 헬스 식품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아, 네 알아요. 옛날에 옥동자라고 불렸었죠. 아, 알아요. 네네. 어때요? 몸이 좋죠. 몸 좋으신 분이죠. 개꼬는 헬스보이. 어떠냐고요? 좋아요. 사귈 수 있어요? 그분 결혼하셨잖아요. 정말?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원빈이 결혼하면 포기할 거예요? 기다 아니다 꼭 듣고 싶어요? 네 듣고 싶어요. 아니면 왜냐 싫다 그러면 그분보다 조금 위에 아주 요만큼 위에 있는 분 얘기해 줄 거거든요. 됐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네. 결국 복근도 얼굴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다. 그럼요. 다 모든 거의 완성은 다 얼굴이죠. 그러면 제 친구 중에는 여자인데 네. 얼굴 안 보고 몸 보는 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제 친구도 키만 보는 애 있어요. 다른 거 다 안 보는 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개인 취향인데. 그러면은 원빈이에요. 몸도 원빈이고 얼굴도 원빈이에요. 키가 160이에요. 어때요?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네. 158이에요. 고민이 확대네. 보고 싶어. 어떡하지? 고민되네. 일단 만나. 일단 만나. 고민할 여지는 있다. DVD방 가서 생각해볼까요? 고민할 여지는 있다. 알겠습니다. 어떡해. 키스할 때 무릎 꿇어야 되는 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2cm 차이가 좀 많이. 그니까. 이미지적으로다. 160과 158은 좀. 차이가 좀 있다. 느낌이 10단위가 다르니까. 네. 달라요, 달라. 그런 건 이해가 되네요. 이성의 어떤 부분이 딱 이런 게 진짜 섹시하다. 가슴. 가슴이요. 윗슴. 윗슴. 근데 그게 섹시라는 게 네. 신체적인 거 말고 신체적인 게 아닌 부분에서도 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즈 이런 거? 뭐 포즈일 수도 있고 어떤 매력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행동이나 뭐 이런 머리 쓸어넘기는 뭐 이런 거. 아 노래 잘하는 거? 춤 잘 추는 거 그 다음에 딱 자기 일에 몰두하는 거 오. 저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굉장히 생산적이네요. 아 물론 비생산적이고 네. 굉장히 원초적인 것들도 있기는 있죠. 그런 걸 얘기해요. 저는 허리 신체로 따지면 허리 허리가 이렇게 싹 들어가야 돼요? 네네 늘씬한 허리가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팍팍 거 들어가야 돼요. 두 개 중에 골라봐요. 아 진짜 헛소리맨이야 진짜. 왜요? 저는 정확해요. 저는 팍팍이 좋아요.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네 둘다 좋네요. 그쵸 일단은 보여주면 좋죠. 아 그럼요. 좋아요. 감사하죠. 좋아요. 네 좋아요. 아 다들 있죠? 그런 건 하나씩 다들 있죠? 그리고 저는 윗슴 하는데 골이 좋은 거예요. 네 그니까 뭐 춤추고 자,
자기 일에 몰두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저는 자기 일에 몰두하는데 골이 보일 때 춤을 추면서 골이 보일 때 아 뒤에 수식어가? 네 괜찮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예뻐 보일 때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잘생겨 보일 때는 지갑 꺼낼 때 차 가지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나 기다리고 있을 때 뭐 이런 거 막 다양하게 있다고 하면 남자는 이제 밥 먹는데 예쁠 때 밥 먹고 트름 하는데 예쁠 때 뭐 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붙으니까 이쁜 게 이쁜 거죠 말 되네 이쁜 네. 게 이쁜 거예요 사실 섹시한 게 섹시한 거죠 그럼 뭐 그런 어떤 섹시함을 느끼는 거는 사실은 다 개인 차고 다 있으니까 밥 먹고 설거지 하는데 골이 보일 때 그렇죠 그런 거죠 뭐래도 예쁘면 되네 그럼요 당연하죠 성격이 개 거지 같아도 이쁘면 돼요? 성격이 개 거지 같고 이쁘면 일회용이죠 근데 보통 보통 이쁜 애들은 성격이 나쁘질 않아요. 이거는 저랑 제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친구가 굉장히 외모지상주의자거든요. 여자인데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예쁜 애들은요, 예쁘고 잘생긴 애들은요 보통 행복하게 자라요. 이쁜 받고 자라요. 주위에서 잘해요. 네. 그래서 남한테 상처 주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어설프게 그런 친구들이 보통 오히려 주위에서 이렇게 띄워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좀 으쓱으쓱하다가 주위에 상처 주거나 실언하는 경우가 많지 이쁘고 존잘, 존예는 오히려 성격이 나쁘지 않다 뭐 물론 100%는 아니죠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통은 그렇다 대체적으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성격이 참 괜찮아요 그래도 누구야 저요? 네 저는 가둬놓고 키워서 아, 괜찮은 편이에요 네 저 성격 진짜 몬스터예요 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네네 다행이다 그렇죠. 다행이네요 원래 어느 정도의 몬스터예요? 자기가 했던 일 중에 약간 아 이거 진짜 내가 봐도 남자들한테는 이건 이런 행동은 트롤이었다 이런 거 아, 남자들한테 했던 행동이 아니라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벽을 두고 상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처를 받는 게 너무 싫어서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건 다 그래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저는 되게 심했어요 다 자기가 심했다 그래요 그런가? 그쵸 네. 선생님이 갔다 온 군대가 제일 빡센 군대였을 거예요 그죠? 육군이었죠 최전방 네 최전방 네. 함경도에서 근무하셨다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무 아니 하고 싶니? 사장이 웃음니? JSA 찍으셨다고 네. 아 예. 실하라고 합니다 당황하셨어요? 아 근데 그쪽 분 치고는 좀 많이 드셔 갔나봐요 상류층이어서 아 근데 아? 네. 약간 김정은과 아 저희 나라에서는 이게 왔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마른 사 빠진 아 그래 그쪽은 파진이 평민 아 부의 상징 아? 부의 상징이에요 부의, 부의 상징 네. 아 건강해 중국 시대의 부의 상징이 이제 배 나오고 이빨 놓고 뭐 이게 아 시대를 잘못 타고 났어 아 그러니까 중국 미녀 중국 왕족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 왕족 가까워 제가 좀만 100년만 늦게 태어났어 아 근데 저도 연예인 여자 연예인에 네 꽂혀서 이렇게 막 빠져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막 책받침 사고 에이. 필통에다 그 여자로 막 다 감아놓고 학생 누구? 때 신지어 아 미안해요 아니요 취향이 그래요 아니 전 볼살만 많으면 된다니까요 아 근데 왜 박보범은 왜 괜찮고 신지는 안 돼요 전 아, 박보범도 그래. 별론데 아 그래서 제가 이 네. 오빠의 이상형을 듣고 처음에 네. 진 오빠가 저보고 이쁘게 생겼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점점 지나고 이 오빠의 이상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형 볼살 많고 몸매 괜찮으면 그런 거야 그러면 됐지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러면 됐지 그렇죠 클라라를 한 트럭을 갖다 줘봐라 그 중에 한 명이나 날 좋아하라 말 돼요 그리고 사실 클라라나 이런 분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클라라는 아니고 좀 뭐라 그러지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딱 보고, 그러니까 내 취향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한다라고 결정을 놓는 건 아니고, 난 이런 쪽을 좀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쵸. 개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개치. 정종철 보고 동하는 사람도 여자도 있을 거예요. 결혼하셨잖아요. 아이 그럼. 서로 사랑하니까. 그 동해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나는 내 클라라 괜찮던데. 예쁘잖아요. 열심히 하고. 그게 뭐 이제 무슨 뭐. 어떤 성적인 매력으로 뭐 너무 뜬다 어쩐다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열내는 게 저는 항상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왜냐면은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어떤 섹스 어필을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섹스 어필을 좋아하면서 하악하악 거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있기 때문이고. 어, 근데 욕해서 뭐해? 왜 거기다 내 힘을 빼? 그리고 막 그 클라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 네. 그거는 본인이 할 거예요. 아 자기 아까래. 네. 이거는 걱정하지 말고. 네. 네네. 본인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어 룰라에서 지연이 누나 나와가지고 썸머타임 찍고. 그 고양이 옷 입고 춤출 때 저 누나 나중에 뭐 하려고 커서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걱정 안 했잖아. 지금 쇼핑몰 하고 잘 살잖아요. 그니까요. 네. 좋아요. 우리 열심히 삽시다 여러분.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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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라 화이팅.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네. 근데 이 남자 어떡해요? 이 남자요? 그럼 정신 나간 애죠 얘는. 클라랑 상관없이 정신 나간 애예요 그냥. 그 지난번에 그 엑소 뭐 이런 얘기 한적 있잖아요. 여자가. 그 여자랑 비슷한 남자예요. 그 여자랑 만나면 딱 선생연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다음 세 번째 사연.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4살 직장인 여자 사람입니다. 핸드폰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오타가 날지도 아 뭐 이런 건 안 읽어도 되는구나. 네. 저는 5살 차이 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상태가 안 좋아요. 구강이. 지금 냉방병에 걸려가지고. 사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어쩌어쩌다 사귀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젊었을 때 연애해보고 오랫동안 연애를 안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나에게 조심스럽다고까지 말까지 했고요. 저도 오빠 나이가 있기 때문에 걱정했던 부분이라 다행이다 천천히 생각했고요. 근데 이거는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저에게 의존적입니다. 손잡는 것도 뽀뽀도 키스도 모든 걸 제가 하게 만들어요. 애인 사이에 알콩달콩 말이 오고 가는데 말은 청산유세요. 다음에 만나면 뽀뽀해준다고 안아주겠다고 말하고 정작 만나면 수줍어하고 손 한번 안 잡아주네요. 제가 안 하면 집에 가서는 오늘 뽀뽀 한번 못했다고 아쉽다고 말만 하고 그럼 오빠가 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 뭔가 부끄럽대요. 아 스킨십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만나면 온통 정신이 스킨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만나면 뽀뽀하고 싶고 손잡고 싶고 해서 항상 먼저 하지만 그래도 가끔 박력이도 오빠 모습도 보고 싶은데 다른 부분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면서 왜 스킨십에서는 수줍은 부끄럼쟁이가 되는지 답답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때 그 여자친구가 이빨을 안 닦아요. 아 혹시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체크를 해보시고요. 왜 얼굴을 가져갔다가 아니 오늘 참자. 아니면은 뭔가 수염이 굉장히 까칠하게 잘 나시는 여자분이 너무 아픈 거야 이 여자분과 키스를 하면은 남자분이 그래도 안 할 수도 있고. 그 여자가 보통 생각하는 거. 아니, 수염 나서 남자가 이제 안 한다니까. 아 수염 나서 까칠해서 좀 불편한 적도 있어요? 수염 많이 나는. 네 여자들은 그런 있어요? 얘기예요. 난 없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여자가 불편한 거?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남자의 그런 수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자가 까칠하다. 그죠? 네 그런 얘기는 하죠. 아빠 볼에 뽀뽀할 땐 짝났었는데 볼에 하잖아요. 엄마는 볼에 안 할 거예요. 엄마가 왜 볼에 해요? 아무튼 둘이 연인 사이잖아요. 알았어요. 네, 네. 아, 둘은 연인이 아니라 가족. 가족. 아, 아빠 엄마는 연인이 아 아닙니다. 그러면 볼에 딴 데도 안 하시겠다. 네 가족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남자분 성격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거고 싫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남자분도 속으로 그런 걸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너를 만난다라고 여자애가 오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망상을 남자분 하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맞아.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이런 거는 솔직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오픈을 했으면 좋겠는 게 좀 완전 달라요. 좀 약간 오픈했으면 좋겠는 게 이분이 남자분이 젊었을 때 연애하고 지금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좀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석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쓸데없는 걱정. 네, 쓸데없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여자 분이 만약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만나서 갑자기 너무 갑자기 스킨십 하고 스킨십 너랑 스킨십 하고 싶다 라는 거를 표현을 하면 여자분이 오빠 나 이런 거 하려고 만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그 사람을 만나는 하나의 이유거든요. 그게 굳이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게 좋고 너가 궁금하고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만나는 것도 맞는데 이런 것도 그런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나라는 거지. 어, 그거 때문에 만나는 거야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 하나 때문만은 어 맞아. 근데 이거 하나 때문만은 아니야. 그래,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사랑하고 연인 관계인데 이런 거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너도 오빠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굳이 이걸 막 스킨십 같은 거를 배제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라고 단정 지으면 네. 그러면 친구지. 네, 그건 그 사람이 속이 좁은 거고 그 사람이 연애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거. 친구지. 공감을 못하는 거 같은데? 오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어떻게 오해를 사요? 진짜 감정 없이 네. 몸만 원하고 사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사귀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몸만 좋아서 사귀었어. 그런 스킨십만 좋아서 사귀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 여자가 사람이 좋아. 그런 짓을, 거기서 사람이 사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짓을 오빠같이 생긴 사람이 많이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통계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못생긴 사람이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못생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 응. 돈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때 한 사람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요. 왜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하면 되지.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서로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야. 그거를 그냥 포장하고 막 과대포장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지. 상부상전에 줄 거 있으면 주고 받을 거 있으면 받는 거예요. 쓸데없이 생각하고 거기다 뭘 갖다 붙이고 이거는 진짜 잘못된 피해의식이 아닌가 싶고. 건희 형이 40살 어린 여자도 그 서로 니즈만 맞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요? 굳이 사랑이 아니라는 어.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그럼 굳이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으로 출발할 수 있는 관계가 몇 개나 돼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그럼 다 사랑이 맞아요? 휴에프너의 와이프는 사랑입니까? 저는 네.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글쎄요. 결국엔 그거는 자기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 만족인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이거는 이러면 안 되라고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매뉴얼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연애를 오히려 실패하고 이상하게 가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건 내 감정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감정인데 그거를 따지지 않고 나는 이건 사랑 아니니까 안 돼. 나는 이거는 사랑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부터 제대로 된 연애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디서 그런 걸 배우셨어요? 사랑의 기준을. 내가 연애 경험이 연애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쓸데없는 생각이랑 네. 재미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을 중요시하지 않잖아요. 지금 하는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얘랑 나랑 좋아하지 않는데 네. 막 봐봐요. 클럽이에요. 클럽에 갔어요 본인이. 근데 흑인을 만났어요. 흑인을 만나서 DVD방을 갔는데 다음 아, 인도인이라고 해줘요. 감정이입할 수 있게. 어, 인도인. 흑인인데 국적은 인도인이에요. 네. 미국 인도 여권을 가지고 있는 흑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DVD방을 갔어요. 근데 이 흑인이 다음날부터 계속 전화하고 일본식 좋아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한국말 배우고 한국 학원 다닌다고 자기가 텍스트 막 치고 이래요. 틀린 한국말로 이렇게 막 오늘 학원 갔어요. 한국말 배워요. 막 이렇게. 이분이 웅덩이 괜찮아요? 막 네, 이러면서 해요. 그러면 그 행동이 마음에 들어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사귀진 않죠. 마음에도 없는 걸 억지로 어떻게 해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감정이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지금 딱 잘라서 저는 무조건 이런 건 아니에요 라고 하냐는 거죠. 그거 자체가 감정이 충실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또 좀 뭐 저희 바텀 라인 힘드시면 라인 사업 잠깐 하고 예. 그 안 힘들어요. 좀 아 딜량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왜냐면 제가 생각을 네. 잘못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잘못하진 않아요. 네. 잘못된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잘못된 건 없어요. 저희가 말하는 게 무슨 인조이냐 아니냐 뭐 그런 네. 측면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걸로 받아들이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감정도 없으면서 말하자면 무조건 줄 거 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해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거를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감정에 충실하라는 거죠 애초에. 사실 사랑은 원래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에 물이 있는 것처럼 그냥 있는 거였잖아요 원래. 근데 그거를 뭐 이거는 사랑이고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사랑이고 이런 걸 규정 그러니까 마음대로 누군가가 규정 짓는다는 행위 자체가 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 제가 규정 지었던 거네요. 그죠? 그쵸. 근데 그냥 사실 페이스북이나 그런 SNS에 사랑은 뭐 이렇게 막 글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다 규정 짓고 싶은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그게 난 다 그 사람 다 멍청이라고 생각해요. 규정을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잘하려고 규정을 짓게 되는 게 본능이긴 한데 규정을 지으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감정에 충실하세요. 머리로 계산하고 막 그러지 말고. 저 감정에 충실하래요 오빠. 네 충실하세요.
저도 감정에 충실해서 이거에 그러니까. 적벽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상대의 감정도 있다라는 거. 네. 네. 저희가 그래서 법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 네. 지난주 경찰이 있고요. 예, 구견제를 하고 나서 적벽돌을 시켰어요. 아, 네네. 예,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한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왜 적벽돌 나는지 알아요? 피 묻어도 티 안 나게. 네. 예. 예. 적벽돌이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롭고. 아 그러니까. 예. 저 그 기분 이 느낌 알아요. 아, 뭔 느낌이요? 느낌 아니까요. 왜 적벽돌인지. 느낌 아니까요. 저도 빨간 바지를 사야 될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느낌 알아요. 아, 혈사병 피해 운동이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피해 운동이 체크하는 시간을 갖고 네.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 마무리하는 그 엔딩. 아, 또 명언. 아, 여기 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프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훨씬 더 슬프다. MD 라이크. 아, 머천다이징 라이크 씨가. 네네. 예. 네. MD 추천 상품 사랑. 뭐 별거 아닌 소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예. 네. 슬프네요 우리. 시덥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립연예 재활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